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페이너 김성훈이에요. 이제 3월 26일이 안중근 장군이 이제 순국을 한 날이잖아요. 안중근 장군이 순국한 날인데, 저는 굳이 이걸 물론 그 칭호는 뭐 의사라 불러도 되고 장군이라고 불러도 돼요. 근데 이제 굳이 장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명백히 군인으로서의 계급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퇴역하지 않은 상태로 순국을 했잖아요. 그래서 장군이라 부르는 거예요. 백선엽을 지금 장군이라 부르진 않잖아요. 백선엽 씨를. 그 사람은 은퇴한 지가 언젠데. 하여간.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안중근 장군과 관련된 컨텐츠를 한몇년 했어요. 예전에는 2월 14일에도 했어요. 2월 14일이 사형 선고 받은 날이라고. 근데 솔직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날들 중에 사실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은 그냥 받은 날이에요. 사실 제일 중요한 날은 10월 26일에 10월 26일 이장수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10월 26일에 요장소에서 여기 하얼빈요. 여기서 총쏜 그날이 제일 중요하죠. 10월 26일이. 이날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3월 26일, 이날 이제 순국을 한 거죠. 자, 어쨌든, 참모 중장이었고, 참모여서 그런지, 굉장히 전술적으로 뛰어난 장군이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사형 선고를 1910년 2월 14일에 받았어요. 2월 14일에 받았고, 원래는 사형 집행이 3월 25일이었다고 해요. 3월 25일에 근데 집행이 안 되고, 3월 26일에 사형을 집행됐던 이유는요, 뭐냐. 그때 1907년 대한제국이 군대가 강제 해산된 이후로 사실 그 의병 활동 중에 한 팀이 안중근 장군의 군대예요. 하여간 그런 상황이었어. 의병 활동이 되어 거세지고 있었고 굉장히 이제 곳곳에서 의병 활동이 막 거세진 상황이었고, 하필이면 3월 25일이 대한제국 당시 황제였던 순종의 황제의 탄신일에 사형을 집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국가의 경사가 있는 날에. 그래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어가지고 하루 늦췄다고 해요. 그런 날에 사형을 집행할 수 없어 하루 늦췄고, 그리고 이제 당시 외교권, 경찰권, 사법권, 군대가 없었을 뿐이지 국가는 있었죠. 그래서 1910년 8월 29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제 대한제국은 공식적으로 정부가 이제 소멸이 된 건데, 그리고 일본은 대한제국을 병합한 이후에도 이왕가라고 해가지고요, 고종하고 순종하고 그 주변 가족들을 이왕가라고 부르면서 고위 귀족 지위로 인정을 했어요. 황가에서 왕가로 격하를 시켜서 그렇지, 순종이 죽을 때까지 그 권위를 이용을 했어요. 1926년에 순종이 이제 붕어를 하죠. 하여간 그러는데, 일단은 법적으로 그래, 소멸이 돼. 법적으로 소멸이 되는데, 어쨌든 황제의 생일이야. 황제의 생일에 아무리 사형수라고 해도 사형을 집행하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
하루 늦춰졌어요. 근데 문제는 3월 26일이 성금요일이었던 거야. 그래서 성금요일이어가지고 안중근 장군이 다른 날에 해주면 안 되겠냐. 근데 이거는 인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원래 3월 25일 집행이었던 거는 뭐냐, 순종의 생일이었다는 이유로 하루 늦춰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안중근 장군이 성금요일이라서 이날은 안 된다. 뭐,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성금요일에 사용은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병자상사는 받고 그 교수형 당했어요. 그 병자상사는 받았는데, 원래 성금요일이에요. 성금요일에 병자성사는 허용이 돼요. 병자성사는 허용이 되고, 근데 병자성사에는 사실 성체성사도 허용이 돼 있어요. 병자들이 하는 성사는 주로 이제 병자성사가 세트예요. 고해성사도 있고 성체성사도 있어요. 하여간 그런 세트가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아, 네. 오, 하디스 선정 굉장히 지금 몇달 만에 됐는데, 네, 편성팀 고맙고요. 하여간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신부님한테 토마스 신자였으니까 병자성사를 받는데, 원래 성금요일에는 미사는 못해요. 성금요일에는 미사는 못해요. 그건 알아두세요. 제가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때는 제가 한국에 없을 예정이라서 아마 다음 주에는 임시정부 컨텐츠를 좀 미리 할 수도 있어요. 임시정부 컨텐츠를 좀 미리 준비를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당일에 한국에 없기 때문에 한국에 당일에 없어가지고 아마 상하이 현지에서 방송이 켜질지는 모르겠는데 뭐 근데 한나님 중국에서 방송 몇번 하셨죠? 그래가지고 한번 켜보기는 하려고요. 어차피 컬처 삼국지 사실 뭐 많이 못 받고 가긴 하는데 뭐 가서 방송해야 되니까 제가 4월 11일에는 아마 상하이에서 방송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미지수님이 대표로 비행기표를 구매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뭐 미리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안중근 장군이 사형 집행은 3월 26일에 집행이 됐어요. 집행이 됐는데 오전 10시에 이제 교수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사형장이 공개가 됐어요. 1박 2일에서 사형장이 공개되었고 다른 멤버들이 이제 스케줄 문제로 먼저 한국에 돌아갔고 이제 김준우 씨하고 차태현 씨 현재 두분다 1박 2일에서 하차한 상태죠. 네, 내기 골프. 근데 어쨌든 그두 분이 사형 집행장에 갔어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요즘 KBS에서 지난 예능 프로그램들 동영상 다들 열심히 업로드를 하는 것 같던데요. 뭐 아마 1박 2일에서 하얼빈이 아니고 뭐냐 위순감옥 사형 집행장 아마 공개된 화면 있으면 아마 편집해서 내보낼 거예요. 유튜브에 아마 KBS 안테나 채널에서 언젠가 올라올 것 같은데 지난밤에는 쿵쿵따가 올라오더라고요. 네. 뭐, 알아두세요. 그냥 지난 프로그램들 묶어서 샥 올리는 것 같으니까 아마 언젠가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안중근 장군의 유언은 그거였어요. 이 수의를 입고 가셨는데, 이 수의를 입었죠? 이 수의를 입었는데, 내가 죽으면, 이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다 묻어달라. 자, 하얼빈 공원이 있어요. 여기 하얼빈 역과는 별개로 하얼빈 공원이 있는데, 자, 참고로 이 하얼빈 역은 옛날 역사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얼빈 역이 확장 공사가 진행돼서 이 타일이 그대로 남아있는지는 알 길이 없는데, 제가 언제 하얼빈에 가볼지는 몰라가지고.
지금 하얼빈은 지금 역사를 새롭게 짓고 있어가지고, 저거는, 요 사진은 하얼빈 옛날 역사. 요즘 막그 기차역들 다 새로 만들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코레일도 막그 복선 전철 만들고, 막 전철화 하면서 막 역사 새로 만드는데, 하얼빈역도 아마 그러나 봐. 그래서 이그 바닥, 저희 삼각형 모양이 안중근 장군이 그 서서 요 뾰족한 방향, 저기 사각형 모양이 그 마름모 모양이 그 이토가 서 있던 자리고, 요 방향에 향해서 그 급소 세 군데를 탕탕탕 그 맞췄죠. 그래가지고 그 장소가, 근데 모르겠어요. 역사를 새롭게 지을 그 역사 확장 공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 이제 그대로 남아 있을지는 저도 그알 길이 없는데, 그 역사를 그 새롭게 바꾼 시점은 그때래요. 하필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외교 관계가 안 좋아지는 타이밍이라서 이게 그대로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박근혜 씨 정부 때그 사드 배치 이후 2017년에 그 하얼빈역이 확장 공사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 근처 하얼빈 공원에 묻어뒀다가, 근데 이제 하얼빈으로 이거 장소를 정했던 이유는요, 당시 청나라는 있었어요. 청나라가 있었지만 그 일본이 청일 전쟁 이후 만주 땅을 사실상 이제 먹어가다시피 했어요. 물론 간도 협약을 통해서 명맥상 청나라 영토로 주기는 했는데, 그 만주 땅의 남쪽 지역이 일본의 땅이었고, 일본이 그 먹고 있었고, 이제 러일 전쟁 이후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하얼빈역 북쪽은 러시아가 먹는데, 러시아가 이미 그 연해주 지역을, 그 러시아는 연해주 지역에 제2차 합헌전쟁 때 들어왔어요. 그때 들어왔다가 이제 그때는 하얼빈 역도 러시아의 그 영향이 있던데요. 그래서 그 하얼빈 역에서 의거를 했던 이유가, 그 원래 재판은 그 뭐냐, 범행이 일어났던 장소,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에 관할 법원에서 열려요. 그래서 그전 충청남도 지사였던 안희정 씨가, 그 충청남도 지사면 저기 그 예산 홍성 거기 있잖아요, 도청이 내포신 도시에. 근데 재판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받았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사건이 서울 마포구의 어떤 호텔에서 일어났었다고. 그래서 재판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어요. 서울 서부지원 마포경찰서 옆에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실 거 있거든요. 자, 근데 러시아는 일본한테 전쟁에서 졌죠. 그런 것도 있고, 일본이 이등 방문이 자기가 죽었다고 그 리순 법원으로 데리고 가버린 거야. 어쨌든 안중근 장군은 하얼빈 공원에다가 자신을 묻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국권이 회복되거든 그 고국으로 반장 옴그 옮겨달라, 고국으로 옮겨달라. 그래서 나는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간다. 토마스니까 천국에 간다고 이제 믿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그래요, 형제님. 그래서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들의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해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근데 이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1945년 만세 불렀을 거예요. 자, 어쨌든 처형 당 이제 교수형이 집행된 이후 유해 인수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유족한테 유해는 줘요. 그 아무리 사형수라도
유족한테 유해는 인수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십몇 년째 사형 집행이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그 만약에 유해를 인수해 가지고 그 묘지에 매장을 하면 막그 독립운동가들이 막 해마다 거기 찾아가고 그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거 아닌가? 뭐 툭하면 거기서 모여서 막 독립운동 만세 일으킬 거 아닌가? 뭐 그래서 별의별 이유를 다 잡으면서 안 주고 그냥 그 리슨간호 인근에 죄수묘지가 있어요. 그냥 거기에다 그냥 세트로 다 묻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정확하게 어디 그몇번 좌표 있죠? 뭐 X좌표 몇 번, Y좌표 몇 번에서 뭐 1에 1번, 뭐 2에 2번 뭐 이런 자리 있잖아. 그렇게 자리에 딱딱딱딱 맞춰서 묻어놓은 게 아니에요. 현충원처럼.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묻어버린 거야. 그래서 유해가 어디인지 알 길이 없고, 현재는 거기에 아파트가 깔렸다는 얘기가 있고, 중국이 개발을 한다면 우리보다 더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거 아시죠? 그 중국이 예전에 그 뭐냐, 한비야 비아자매님의 그 에세이 있어요. 그 중국 견문로. 그 책에 보면요, 자기가 이제 그 중국의 어학 연수를 그 갔던 그 시절에 막 있었던 건물들이 몇달 뒤에 그 에필로그를 쓰려고 한번 가보니까 헐려 있었다. 순식간에 건물이 바뀌어 있었다. 올림픽 준비한다고.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그 아마 그 책이 2000년인가 2001년인가? 하여간 그 중국 어학연수를 2000년에 가고 아마 책이 2001년에 나왔거든요. 중국 견문록이. 하여간 뭐 그런 정도의 중국인데 아파트 헐었으면 아니 아파트 짓는다고 헐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뭔가 유해가 발굴이 되거나 유물이 발굴되거나 하면요, 그 자리가 뭔가 공사를 하기 위한 부지더라도 올스톱이에요. 발굴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뭔가 유해가 뭐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가 나오면 그 이제 유해 모셔가지고 그 전사자로서 장례 치러드리죠. 그리고 만약에 유적, 유물이 나오면요, 거기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서울에 그 풍납동 있죠. 풍납동 그 아파트 지역은 모르겠는데, 그 풍납토성 원래 그 성벽 그 이어져 있는 그 길이 있어요. 근데 풍납토성이 그 유물이었던 거를 그 몰랐던 시절에 집이 한몇 채가 지어져 있어요. 그 길이 중간에. 그 풍납토성이 그 이제 그 잔디가 깔려 있잖아요. 그 풀이 깔려 있잖아. 근데 중간에 딱 끊겨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살던 집들 이제 철거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거기 살던 분들 지금 이주가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아직 철거는 안 했어요. 그 철거 예정이라서 펜스는 따로 쌓아두더라고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제 발굴을 들어가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 발굴과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경주가 그 동해고속도로는 동쪽으로 가고 그 철로가 그 원래 그 동해선 선로가 그 경주 그 한복판에 그 경주역이 있었잖아요. 서경주역 있고 저쪽에. 근데 그거를 동해선 선로를 싹다 옮기는 이유가 유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네스코가 그렇게 시켰어요. 왜냐하면 경주는 도시 전체가 국립공원이에요. 그 어디서 어떤 유물이 어떤 유해가 발굴이 될지 몰라요. 경주는 그런 데라서. 근데 일본이 딱그 가운데에다가 그 뭐냐 만들었던 게그 그때 그 동해선은 동해 남부선 옛날은 거기다 만들었거든요, 일본이. 중앙선은 나중에 이은 거예요. 하여간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 자리에다가
선로를 그냥 하나 더 놓고 확장을 하기에는, 그럼 또 공사하다가 뭐 유물 쏟아져 나오면 또 공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싸리 그 지금 신경주역 있는 자리 있죠. 아예 그 자리로 경주역을 옮기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저기 그 모량 그 모량역 있는 자리인가? 거기부터 포항역까지는 이미 동의선 이전이 끝났어요. 거기까지는 끝났고, 근데 이제 아직 그 뭐냐 옛날 그 대구선 중앙선에서 그 이제 새로 거기 이설되는 데서 아직 그 작업이 안 끝나가지고 아직은 포항역으로 ITX 새마을이 못 가요. 그래서 막그 무궁화는 아직 그 옛날 선을 타고 가는데 그 거기 아마 몇년 뒤에는 그 이설이 끝날 거예요. 하여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중국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런 거다 그냥 앞장서서 발굴하죠. 하여간 그래서 현재까지 유해가 발굴이 안 됐고요. 그 뭐냐 백범도 이제 그 광복 후에 유해를 찾으려고 갔는데 그 시도는 했어요. 가지는 못했어. 그리고 원래는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가려고 했는데 암살당했죠. 그 뭐냐 김구도 암살당하고 그때 반민특위도 흐지부지 되고 그리고 한국전쟁 터져버리면서 무기한 미뤄지게 됐죠. 한국전쟁까지 겹치면서. 그리고 그나마 유해 발굴을 좀 도와주려던 장개석도 그러니까 중국 국민당이었으면 아마 도와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임시정부가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계속 그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같이 충칭까지 그 중경까지 같이 국민당 정부하고 왔다 갔다 같이 했잖아요. 임시정부가. 그래서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국공내전에서 모택동한테 졌어. 그리고 한국전쟁 터졌어요. 그래서 그 일단 육로로 갈수 있는 방법 없어지고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정식으로 국교를 체결한 게 1990년대예요. 1990년대까지 중국하고 단교 상태였기 때문에 찾으러 갈 수가 없었어요. 외교 단절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매장 지역으로 추정되는 데가 등산포, 원보산, 그리고 리순감옥 박물관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원보산, 그 공동묘지 같은 거예요. 아마 그냥 뒷동산에 묻어놓는. 그 여수 같은 경우도요, 시내 한복판에 그 공동묘지 부지가 있거든요. 그 여수 종합터미널이 있어요. 그 여수 구도심에 그 종합터미널이 있는데 문수동 쪽에 그 종합터미널이 있는데 그 뒤쪽에 그 원래 그 여수 그 터미널하고 그산 사이에 전라선 옛선로가 그걸로 지나갔었어요. 그리고 그 옛선로를 건너서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공동묘지 산터였거든요. 거기에 우리 친할아버지가 옛날에 묻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같은 곳에 그 같이 이제 다시 화장을 해가지고 같이 모셔뒀는데 지금 뭐 옮겼는데 그 영락공원인가 어디 하여간 그 정확한 그 공동묘지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여수 터미널 뒤에 하여간 그렇듯이 원보산 아마 그렇게 묻어뒀을 것이라 추정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당시 그 뭐냐 전옥 그 교도소장이죠. 그 딸의 증언으로 보통 죄수들은 그쪽에 묻어요. 해가지고 남북 공동조사단이 2006년에 그 노무현 정부 시대 때간 적이 있어요. 그 아니 뭐 사귀고 싶으면 사귀는 거 사귀고 싶으면 알아서 사귀세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제 중국 공산당하고 관계가 좀 좋았잖아. 공산권이니까. 근데 김일성이 이제 걔도 나름 안중근에 대한 평가를 좋게 했어요. 그래서 주석 명령을 내려요. 주석의 명령이다. 그래서 안중근 장군의 조카인 안우생 씨가 북한에 살거든요. 왜냐면 그 안중근 집안이 해주 출신이잖아요. 해주 출신 북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좀 다수의 친척들이 북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 북한은 대규모 유해 발굴단을 보낸 적은 있어요. 근데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1930년대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거기를 아예 자기들이 불법으로 땅을 먹어버려요. 만주국을 세우죠. 그래서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푸이를 그 만주국 괴뢰국의 국왕으로 형식상의 표면적인 왕으로 올려놓죠. 그때부터 이미 개간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1900 만주사변 이후로 리순 감옥은 안중근 장군이 순국할 때그 시점의 땅이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남북 공동 발굴 사업에서도 일단은 유해를 못 찾았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면서 남북 관계가 안 좋아졌죠. 그렇고, 리순 감옥이 1997년 최초로 취재가 됐어요. MBC가 갔어요. 그전까지는 외국인 방문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MBC가 취재 비자를 받아갔어요. 지금 이거 생방송이에요. 지금. 그리고 안중근 장군의 발자취가 그때 처음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몇년 전에 1박 2일에서 한번또 갔죠. 그러니까 MBC하고 KBS가 한 번씩 갔어요. SBS도 언젠가 한번 가겠지 뭐. 그래서 MBC에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형장에 걸린 밧줄에서 이제 수직으로 2m쯤 아래에. 그래서 나무 상자가 있고 교수형 당한 시신은 끝나고 바로 떨어뜨리고 흙으로 슉 덮는다. 근데 그러면 원래 이 뭐냐 처형된 그 장소에서 그냥 바로 파면 나오잖아요. 근데 안중근 장군의 처형이 공식적인 이 교수형 집행장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본관하고 형장 사이의 공터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남은 것은 현판 하나. 여기서 그 죄수번호 몇번 안중근 사형 집행 뭐 끝. 그리고 시신들은 전부 다 나무 상자에 넣어져서 땅속에 묻혔다. 이중 어딘가에 있겠지만 찾지를 못했다. 네, 자료는 이리저리 찾아보죠. 하여간 그래서 당시 MBC에서 취재했던 결과에 의하면 어디에 묻혔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1997년 광복절 뉴스 기록이고. 근데 일본의 기밀 정보 중에요. 원래 여러분들 혹시 군대에서 행정병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밀 문서가 있고 그 기밀 문서가 등급에 따라서 정보 통제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2010년에 일본의 기밀 문서 중에서 몇 개가 정보 통제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기밀 문서가 풀리면 일반 정보가 돼요. 볼 수가 있어요. 그렇고 일본이 체포한 이후 감시를 했고 재판에 개입했던 자료가 튀어나와요. 근데 사실 막
이 방송 진행 관련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것보다 저렇게 그 태클 거는 채팅이 더 싫어요. 근데 일본은 그동안 체포 이후 신문 사용에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 효력을 바라던 국제법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밀 자료가 봉인 해제가 된 이후, 크로우 카드 봉인 해제가 된 이후, 이거에 대한 반박 내용들이 다 나와버린 거죠. 그동안 일본이 왜곡을 했던 정보들이 계속 나온 거야. 네. 킹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일본이 그제서야 말을 돌리면서 유해 발굴에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요. 나이는 제가 매크로 채팅 올려놓으니까 알아서 그 계산하세요. 그래서 중국도 이 재판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의 취재 결과, 리순 감옥 밖에 500m 야산 정도에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다시 한중일 공동 발굴단의 결성을 의제를 추진했는데, 한중일 공동 발굴단이 제대로 활동을 못했어요.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른데, 뭐, 어떻게, 뭐, 의견이 모아지겠어? 예. 그래서, 현재까지 안중근 장군의 유해는 그냥 그 근처 어딘가에 묻혀 있고요. 원래 그래서 백범이 독립 이후에요. 효창공원에 324 묘역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324 묘역이 현재 그 유해를 가져와서 그 모셔놓은 세 명의 의사가 있어요.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이제 이봉창 의사하고 윤봉길 의사는 이제 일본에서 사형당했는데 그 이후 유해는 찾아왔어요. 유해를 찾아왔고 그때 이봉창하고 윤봉길의 유해를 찾아올 수 있게 도움을 줬던 그 이제 제일 교포들이 있어요. 그 제일 교포들의 이제 그 리더가 이제 박열 열사가 있었죠. 박열 열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열 열사는 근데 이제 북한에서 죽었죠? 그래서 324 묘가 있고, 그 옆에 비가 없이 허묘로 그 땅은 그 묻어놨어요. 근데 허묘를 만드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제 가묘를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땅을 그 흙을 쌓아놔가지고, 여기는 묘자리다. 이렇게 그 묘를 쌓아놓는 방법이 있고, 이게 얼마 전에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외할머니 이제 매장을 하면서 그 옆에 외할아버지의 자리를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외할아버지 자리를 미리 준비하는 방법이, 근데 이제 그 매장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일단은 유해는 땅을 파서 그 표면 밑에다가 모셔요. 밑에다가 모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토요 하면서, 그 유교식으로 할 때는 지토요 하면서 파놨던 땅을 다시 채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묘의 양, 그 디자인 때문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돌로 겉에다가 틀을 만들어. 돌로 겉에다가 틀을 만들어서, 돌로 겉에다가 틀을 만들어서, 이제, 틀 만들고 거기에다가 흙을 또 묻어요.
그때부터 진짜 흙을 쌓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뭐냐 그 유해는 저기 지하에 있는데 지상에다가 돌로 틀을 또 만드는 이유는 여기가 그묘 자리다. 약간 그런 티를 내는 건데 그 일단 외할머니 자리에는 그 뭐냐 흙을 이제 좀 동그랗게 쌓아요. 동그랗게 쌓아가면서 풀을 또 쌓아요. 근데 그 풀하고 흙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동네 뒷산에다 모셔가지고 그 옆에 있는 흙을 팠어요. 봉분을 그 굴삭기로 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식은 끝나고 이제 굴삭기로 봉인을 끝내고 그 이제 한층 쌓고 잔디 쌓고 한층 쌓고 잔디 풀 쌓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제사까지 지냈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외할아버지 가면은 틀만 놔두고 그 다음에 흙 쌓는 과정은 안 했어요. 왜냐면 나중에 외할아버지 가시면 그때 그 자리에 땅 파고 모셔드려야 되니까 하여간 이제 그 일단은 이제 자리를 미리 마련을 해놨어요. 자리는 미리 마련을 했고요. 하여간 그렇게 자리를 미리 마련을 해놨어요. 안중근 장군의 묘를 미리 마련을 해놓고 그 근데 이제 백범 선생도 백범 김구도 효창공원에 지금 안장이 돼 있죠. 그 효창공원에 백범 기념관 있죠. 제가 그 얼마 전에 그아 작년인가? 제가 아마 작년에는 효창공원 가서 방송을 했을 거예요. 그 작년에는 아마 효창공원에 가서 그 방송을 했을 거야. 한번 그 공원 한 바퀴 돌고 그 뭐냐 3.24 묘역하고 그렇게 한 번씩 제가 방송했었어요. 그 우리 집에서 별로 안 멀어요. 다만 그 가는 길이 고갯길을 넘어야 돼서 가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 제가 사는 동네가 마포구여가지고요. 그 공덕동에서 그 효창공원역으로 넘어가는 그 고갯길 넘어야 돼요. 용마루 고개는 걸어서 넘기엔 너무 힘들고 그 걸어서 넘으려면 그 옆에 세창고개가 있어요. 거기로 넘고요. 그 거기 그 고갯길 그나마 제일 경사가 완만한 데가 경의중앙선 그 산책길이에요. 거기가 그나마 완만하고요. 그래서 글로 걸어 갔다 왔어요. 하여간 그렇게 그 비도 없고 그냥 묫자리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문 대통령이 그 광복절 맞이해 가지고 그 유공자들 독립 유공자들 중에서 살아계신 분들하고 또 이제 유족들 분들 그 모셔 가지고 뭐냐 청와대에서 식사했죠. 그 광복절 전날에 미리 그래서 그 유해 발굴 공동 추진하겠다. 근데 그때는 이제 작년에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진행했던 내용이잖아. 근데 문제는 근데 아까 그래서 이상한 채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지금 굳이 지금 계획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지금 와서 또 뭐냐? 얘기가 왜또 하냐 그런 채팅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내보냈고요. 제가 굳이 방제를 오늘 이렇게 설정을 한 이유는 최근에 남북 관계가 조금 지금 약간 권태기잖아요. 그 북미 회담이 좀잘안 됐잖아. 그 뭐냐 김정은하고 그 트럼프하고 막상 만났는데 좀 좋은 쪽으로 결론 못 냈잖아요. 아, 물론 이제 다음번에 다시 만나면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남북 관계가 조금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진짜 박근혜 씨 정부 때보다 훨씬 좋긴 한데, 그래가지고 지금 그 여파로 그 개성에 그 연락소 있잖아.
개성의 그 남북한 그 연락수 있는데 북한 쪽에서 한그 3일 정도 출근 안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오늘 얘기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과연 유엔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약간 이 안중근 장군 유해 문제하고 남북 관계 문제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여간 그 북한이 최근에 그 연락서를 3일 동안 그 자리를 비웠다 왔잖아요. 다시 왔대요. 그 북한이 연락서 다시 출근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에요. 일단 북한이 대화의 의지는 보이고 있잖아요. 남북한의 그 연락소에 계속 그 자리를 출근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거 자체는 일단은 북한은 남북 관계를 단절하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작년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그 뭐냐 북미 정상은 이제 딱한번 만났어요. 이제 한번 만났으니까 뭐냐 이제 처음 만났는데 처음부터 얘기가 뭐잘될 리가 있나요? 안될수 있어요. 얘기 잘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 세트로 가려면 아 대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쵸, 안중근 토마스 형제님. 지금 가톨릭 서울대교구에서도 아 서울대교구가 하는 게 아니지. 이거는 그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 가톨릭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안중근 장군, 안중근 토마스 15시성 위에서 지금 그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원래는 그 이제 고향이 황해도니까 그 해주 쪽에 교구가 있으면 지금은 평양 교구가 있거든요. 평양 교구 아니면 의정부 교구에서 해야 돼요. 해주 지역은 그저 성당단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교구 관할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수도권 북쪽 지역은 의정부 교구가 맡고 있어요. 그 경기 북부 지역은 의정부 교구가 맡고 있는데, 그래서 의정부 교구 아니면 평양 교구가 관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북 5도청이 서울에 있죠? 네, 안중근 세례명인 토마스고 저는 스테파노고, 그래서 이북 5도청이 서울에 있는 상황이고, 그 북한은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평양 교구는 서울 대교구장이 임시로 겸하고 있고요. 그리고 함흥교구도 춘천교구에서 임시로 관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해야지 맞는데 지금 담당하고 있는 주교님은 저기 대전교구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그 안중근 장군의 고향 지역에 세워주는 게 맞는데 북한이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나라에 그 사제단에서 해주는 거예요. 코피가 왜 나시지? 뭐 야한 거안 틀었는데? 그래서 그 일단 유해 발굴하고 그런 그 시복시성 추진 그런 거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안중근 장군의 신자 자격이 의거 직후에 박탈이 됐었어요. 근데 2010년에 그 뭐냐 신자 자격은 복권된 상태예요. 그 복권된 상태고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그 가톨릭이 잔다르크를 현재 성인으로 시성을 했어요. 그 프랑스 백년 전쟁 때그 화형당했던 잔다르크는 화형당하고 500년 뒤에 가톨릭 성인이 됐어요. 그 프랑스의 순교 성인이에요. 그래서 그 김세혜 작가님이 세례명이 잔다르크죠. 김세혜 작가님이 세례명이 잔다르크고 그래서
이런 그 잔다르크의 사례가 있으니까 안중근 장군도 시성을 해야 된다. 의견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서울대 교구가 그래서 이15그 추진 작업을 착수를 했고요. 그 신학적 검토를 하고 있어요, 현재. 왜이 신학적 검토를 하냐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신학적 검토를 하는 이유가 시복이 되는 과정, 그리고 시성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신자가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해가지고 뭐가 그 효과가 있는 게 뭔가 인정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보통 신자가 그렇게 시복 시성이 되려면 일단 죽은 지 50년이 돼야지 가경자 자격이 돼요. 근데 가끔 그런 유예 기간이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 바오로 2세 전 교황 있죠? 그분은 지금 그 2005년에 선종을 했는데 현재 이미 성인이 되 계세요. 그 잔다르크는 1400년대예요. 1400년대 그 조선 전기 때 역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 이제 그런 그 신앙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싸웠다. 이것도 신앙의 증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교자가 아닌 증거자로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야. 그 증거자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안중근 장군이 포함이 돼 있고 같은 이유로 순교가 아닌 증거자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 있어요. 그 제2호 한국인 사제. 제1호는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이고, 근데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순교 성인이고, 그분하고 그 부제서품 동기가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 있어요. 원래 신학교 동기예요. 근데 이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만 그 우리나라 신부님들 중에서 연령 제한을 깨고 일찍 서품을 받은 분이에요. 하여간 그래서 그런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도 현재 그런 증거자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복 추진 대상자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뭐냐 서울대교구의 그첫 교구장인 브리기에르 주교도 조선에 입국하기 전에 그 선종을 했었기 때문에 그 증거자 현재 그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안중근 장군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 증거자 명단에. 그래서 그 처음에는 신자 자격이 박탈됐던 이유는 10계명 중에 하나를 어겼다는 거야. 사람을 죽였다. 근데 그 그런 건 맞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살인이 아니잖아. 동양 평화를 위한 그 수인 활동 그런 거를 토대로 성인으로 공경할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성인은요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고 그런 그 가톨릭 신자들 중에서 공경할 가치가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성인 복자 뭐 이런 식으로 그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 같은 경우도 성모 마리아도 성인이지? 그 신은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서 유디시라는 사례가 있대요. 그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이 됐어요. 근데 그중 북쪽 나라가 이제 그 아시리아 제국한테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때 유디시라는 인물이 아시리아의 홀로페르네스 장군의 그 신임을 얻어요. 이거는 역사적 사례예요. 근데 이제 연회 때그 장군의 그 목을 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목을 잘라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해요. 유디시라는 과부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종의 약간 논개 같은 역할을 한 거야. 물론 그 같이 죽진 않았는데 적장을 죽인 건 맞잖아. 논개처럼. 그런 걸로 인정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뭐냐? 현재 이 뭐냐? 안중근 장군에 대한 그 시복 및 시성 그 직무 담당은 현재 대전교구장 유흥식 라자로 주교님이세요. 대전교구장이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그래서 이제 대신 맡는 거고요. 그 우리나라 주교위에서 그냥 지명을 한 거야. 선출한 거야. 그 원래는 해당 지역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 북한에 있기 때문에 주교위에서 뽑은 거야. 하여간 뭐 현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유해 발굴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안중근의 유족들 중에서도 이제 독립운동가가 많아요. 독립운동가가 많은데 그 뭐냐 광복 이후에도요. 그 이제 안중근 장군의 그 뭐냐 유족인 그 안태건의 손자 안민생 씨, 안민생 씨하고 그리고 안경근 씨가요. 그 원래 화요일 밤 수요일 새벽에 컨텐츠가 고정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가끔 요일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민생 씨하고 안경근 씨는 광복 후에요. 그 4.19 혁명에 참여했던 분이에요. 안경근, 안민생. 이분들은 광복 후 4.19까지 참여했던 분이야. 그러니까 안중근 장군의 유족들이 4.19 시대까지도 뭔가 활발히 참여를 했고, 4.19 이후에 학생들이 통일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5.16 때 투옥됐어요. 그런 이력까지 있어요. 5.16 때 투옥됐던 이력까지 있고,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 이후 그 일제에 의해서 막 탄압을 받으면서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중국으로 간 집안도 있고, 미국으로 간 집안도 있고, 북한에 남아있는 집안도 있고, 그냥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후손들 대부분이 남한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나마 남아있는 분들이 그5.16때 투옥된 분들. 그리고 이제 안중근 장군의 그 고명딸인 안현생 씨가 2010년 3월 25일에 그 귀국 뭐냐 공식 기록이 2010년에 나왔는데요. 그 중국에서 살다 러시아로 망명했었다가 그 1953년에서 1956년까지 그 대구 가톨릭대학교로 바뀐 효성여자대학교 불문과 교수로 재직을 했었다는 기록이 그때서야 나왔을 정도예요. 그때서야. 그리고 그 뭐냐 안중근 장군의 이제 첫째 아들인 안문생, 아마 세례명이 분도인 것 같아요. 베네딕토. 그 안분도라는 이름이 또 있는 거 보니까 세례명이 베네딕토인 것 같아. 근데 그 일제가 독살시켰대요. 도마 안중근이라는 영화에서는 일본 밀정이 킹 JJ님 그 별풍선 22개 뭐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간식 있어요. 이 주차장. 간식에다가 독을 바른 거야. 그 독이든 간식을 먹고 죽는 걸로 영화에서 묘사가 됐대요. 네, 펜가이 고마워요. 네.
킹 JJ님 별풍선 33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네. 10회까지 올라가신 거. 네. 고맙고요. 네. 다음에 봐요. 아, 네. 다음에 오세요. 그래서 어쨌든 첫째 아들분은 독살당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트라우마 때문에 둘째 아들인 안준생은요, 안준생은 그 이후 1939년에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 분키치를 만나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모시는 사찰에서 JJ님 뭐냐? 풍선 22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토 분키치에게 공개 사죄를. 아, 네. 또 22개 또 고마워요. 네. 하여간 그래서 이 퍼포먼스가 일어났는데, 근데 문제는요, 2014년에요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됐었어요. 안준생의 퍼포먼스는 일제히 위해서 꾸며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거는 당사자 안준생이 직접 주장한 게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자기의 조상을 미화하기 위한 일방적 주장이었을 뿐이래요. 그래서 당대의 기록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백범이 안중근의 집안하고 인척 관계가 있잖아요. 김구가 한때 동학 활동을 하다가 동학 농민군 실패한 이후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다가 이제 안중근의 집에서 한때 머무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안중근의 집안이 이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데 그때쯤에 이제 김구가 안중근의 집을 떠나서 이제 외병을 한 명 죽이죠. 그 시점 이후로 이제 서로 안 만나게 됐는데, 하여간 그런 인연 관계가 있는 백범이 나중에 안준생을 체포해서 교수형을 해야 된다 하고 중국 관원한테 부탁을 했는데 실행되지 못했죠. 중일전쟁 때. 어쨌든 그 집안이 임시정부 출범 이후에 또 백범하고 같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안준생만 그렇게 변절하게 된 거야. 그리고 안공근 씨가 이제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말년에 임시정부에서도 파벌이 있어요. 정당이 있잖아. 정부니까 당연히 정당이 있겠죠. 그래서 파벌이 있는 거야, 임시정부에도. 백범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독립당이었고, 그리고 안공근은 이제 다른 쪽이었어. 근데 안공근 씨가 1939년 상해에서 실종이 됐어요. 근데 아마 이 시기에 상해에서 실종됐으면요, 그 당시 중일전쟁 시대예요. 전쟁 중에 난리통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어쨌든 안공근이 당시 죽었던 원인은 경찰이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요. 다만 안공근이 그동안 안중근하고 갈라서기 전까지, 아니, 김구하고 갈라서기 전까지는 한인의 국단에서 이봉창 의사하고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 상해에서는 일제가 계속 간첩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밀정에 의해서 언제 암살돼도 이상하지 않은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특히 한인의 국단이면 암살될 수 있어요. 암살됐을 가능성이 크고. 어쨌든 막
뭐냐, 안중근 장군의 그 장남이 그 간식 그 음식에 뭐 독약 타서 그 독사시켰다. 뭐 그런 거 설명해 드리려고 어쩌다가 제가 이따가 당 보충하려고 먹을 빵 샘플을 네, 보여드렸어요. 네. 이렇게 소재로 활용이 되네. 그래서 솔직히 그 안중근 장군의 유해를 발굴 그 작업을 위해서라도 솔직히 그래서라도 남북 관계는 좀 개선 필요하다고 봐요. 좋아져야지 맞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남북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좀 진전이 됐을지,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해소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에 있어요. 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좀그더그 그분들의 유공자 대우 뭐그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유족들 더 확실하게 그 예우를 해드려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살아 계신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좀 예우를 챙겨드리기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사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은 필요한 것 같아요. 좀그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런 남북관계 그 개선이 돼야 또 우리나라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좀 예우가 좀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 이런 그 의견 정리 이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